궁금한 거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.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디 안젤리코 기타 라인업 중 디럭스 시리즈 리미티드 에디션 세미알로 2종을 만나볼 예정입니다. 1932년 맨해튼에서 존 디 안젤리코에 의해 설립된 디 안젤리코 기타는 수많은 연주자들과 엔지니어들에게 인정받았으며 계속 성장해왔고 디 안젤리코는 최고의 아치탑 기타 제작자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. 디 안젤리코의 세미할로 바디는 빈티지하고 유니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주자들의 플레이어빌리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편의성을 놓치지 않습니다. 특히 오늘 만나볼 두 종류의 디럭스 시리즈 모델은 유니크한 옵션을 채용한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로서 아름다운 외관과 디 안젤리코만의 환상적인 사운드, 완벽한 연주감을 선사하는 모델들입니다.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. 디 안젤리코 디럭스 미니 DC-LE, 디럭스 DC-LE 이렇게 두 대의 기타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. 오늘 이 모델이 컬러가 너무 이뻐요. 그리고 이 지금 이 하드웨어가 되게 좀 빈티지하게 맞아요. 처리되어 있는 사틴 처리가 돼 있고 그리고 헤드머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튜닝이 나가지 않는 락킹 헤드머신 채용되어 있고 일단은 기타 자체가 요즘 이 봄과 너무나 잘 어울리고 그쵸. 이 민트색도 너무 잘 뽑았습니다. 이 요즘에 보면은 이 기타들이 이런 컬러, 약간 파스텔 톤의 컬러 기타들이 조금 유행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이제 매칭을 시켰을 때 잘 어울리는 브랜드들이 있고 좀 이렇게 아 이건 아닌데 라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디안젤리코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컬러들도 굉장히 멋있지만 요 색깔 그렇죠. 참 탐나는 색깔. 요런 컬러 같은 경우는 무대에 안고 올라갔을 때 굉장히 맞습니다.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지금 디안젤리코 기타 중에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기타인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사운드는 여전할지 한번 오늘도 MR을 틀고 총씨께서 다양한 연주를 들려주실 겁니다. 한번 슥슥 묻혀보죠. 네. 되게 이쁘고 소리 잘 나죠? 약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좀 주잡 싸는 소리지만 맨하튼 같은 데서 되게 대형 이 중형 공연장 공연장에서 옆에서 진짜로 관람하는 관객이 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의도한 거는 아닌데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메인 오버드라이브가 이제 시계즈잖아요. 아, 그 컬러가 또 컬러가 또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매력도 또 가지고 있었다. 이 세미 할로우 바디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모델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싶네요. 이제 바디가 좀 더 커진 디럭스 DC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것도 바로 가보시죠.
저는 이 DC 미니 모델 사운드를 들었을 때 이 세미 할로우 바디의 진수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큰 사이즈의 DC 이 디럭스 DC 사운드를 들으면서 아 이게 진짜 세미 할로우 바디의 사운드다. 어, 그죠. 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. 어떤 느낌이냐면 코어 사운드는 되게 비슷한데 이 바디가 커짐으로써 렌즈감이 좀 더 넓어졌다 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이 물론 은총 씨가 이 첫 번째 연주하고서 더 익숙해져서 두 번째 연주가 더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운드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DC 에리가 좀 더 한 수 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. 저도 확실히 이게 바디 사이즈가 크니까 얘 울림통도 좀 크잖아요.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솔리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공명하는 소리가 그 바로 이 반영이 되는 게 더 빠르겠죠. 아무래도 그냥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솔리드 바디 기타도 목재에 따라서 오 진짜 바뀌네라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. 이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정도의 넓이가 있고 여기가 자체 엉덩이도 훨씬 크고 그죠.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 기타 사운드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게 보여지고요. 그래서 지금 둘 다 일단은 플레이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좋은 기타긴 한데 저 같아도 만약에 이런 용도로 드린다고 하면은 예를 드릴 것 같은데 근데 메인 기타로 만약에 한다면 또 이게 나올 그쵸. 수 있을 거고 범용적인 부분도 네. 조금 더 앞서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모델인 것 같고 이 두 기타의 매력이 정말 좀 다르지만 네. 좀 다 굉장히 다릅니다. 매력적인 기타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이 픽가드가 또 이렇게 나무 재질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네, 너무 이뻐요. 굉장히 뭐랄까 내추럴하면서도 자연스러우면서도 내추럴하면서 자연스러우면서 자연스럽죠. 그렇죠. 굉장히 네. 매력적인 기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오늘 이 은총 씨께서 이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MR에 묻혀가지고 저희가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고 있는데 선택해주신 이 음악 BGM 같은 경우도 굉장히 MR도 찰떡궁합이었다.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은총 씨께서 이제 전 장르에 연주가 또 가능한 파워풀한 뮤지션이기 때문에 그냥 막 하는 거죠. 아닙니다. 굉장히 저는 이 폼에 정말 마음에 듭니다. 네. 너무 이렇게 뭐랄까 예전에 어쿠스틱 타임즈를 진행하면서 명엄 씨의 연주를 들으면서 제가 항상 수요일만 되면 이 음악 감상하는 시간이 돼서 나는 참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포맷이 좀 바뀌다 보니까 이게 1위라기보다는 조금 음악 감상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. 네. 이런 사운드 평소에 이 세미 할로우 바디를 찾고 계셨지만 조금은 유니크한 세미 할로우를 찾고 계셨다면 디안젤리코 이 리미티드 에디션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궁금한 거 못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